안녕하세요. 콜렉터부단 플레이어로입니다. 산적수 아케이드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버전 2입니다. 근데 이번에 원래 만들었던 거를 이번에 LED 버튼이랑 레버가 와서 개수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랑 버튼 교체를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아주 케이블들이 지저분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원 배선을 USB에서 5V를 따서 5V 그라운드를 따서 전원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느라고 선이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사용된 부품들은 이 콴바 30파이 버튼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콴바 LED 레버예요. 근데 감은 산화 레버랑 비슷해요. 뭐 산화만큼 좋지 않지만 옴론 스위치 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동신전자에서도 판매하는 16파이 중국산 버튼, LED 버튼인데 보통은 이제 LED 전원을 안 넣어서 쓰죠. 동신전자에서는 이 파란색은 안 팔아요. 알리에서 아마 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산 LED 버튼인데 감이 좀 빡빡하긴 한데 조금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서 요걸 샀어요. 24파이 콴바 버튼도 있긴 한데 그냥 좀 쉽게 있는 재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5V 일반적인 USB고요. 보통 이제 저는 주로 PC 연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USB를 딱 연결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인식이 착 되면서 불이 들어오죠. 반짝반짝 빛나는 버튼들이 전부 환하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이 블링블링한 그 스틱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조이스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뭐 콴바 버튼하고 레버 요번에 구입해서 요거 사용한 제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렉터부단 플레이어로였습니다.